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을을 함께 만끽하고 주민들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한 세종시민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체육대회에서는 참여한 시민 모두가 주인공이었습니다. 이민정 기자입니다. 청아봉송과 함께 대회의 막이 오르고 청명한 가을 하늘은 색색의 풍선으로 물듭니다. 정성껏 제작한 현수막과 우산 행렬은 대회의 재미를 더하고 주민들은 발을 맞춰 같은 걸음을 걸으며 명랑한 웃음을 나눕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기량을 뽐내는 동시에 각 읍면동이 각기 특색을 살리고 화합과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는 축제의 장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승패를 떠나서 모두가 손잡고 신나게 뛰며 마음껏 즐기는 행복한 하루를 기원합니다. 올해로 6회를 넘기며 세종시의 대표 체육대회로 자리매김한 세종시민체육대회. 작년까지 구도시민 조치원읍에서 이뤄졌던 대회는 올해 처음 신도시인 한솔동에서 개최돼 조화와 상생의 의미를 더했고 한 팀으로 출전한 한솔동과 세롬동 선수단을 포함해 17개 지역의 읍면동 주민들은 저마다 열띤 경기와 응원을 선보였습니다. 총 7개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잔디밭입니다. 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임은요. 각 읍면동의 자존심을 건 릴레이 싸움인데요. 네, 환호가 대단합니다. 이처럼 세종시의 17개 읍면동 주민들은 다채로운 빛깔을 뽐내면서 서로를 응원하고 화합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읍면동이 모여 있어 다채로운 인구 스펙트럼을 가진 세종시인 만큼 이날 체육대회에선 남녀노소 그리고 군인까지 한데 어우러진 재미난 풍경이 엿보였습니다. 어른들은 세월 속 저 멀리 빛바랜 가을운동회의 기억을 끄집어내 추억의 줄을 당겼고 아이들은 자신을 닮은 싱그러운 잔디밭 위에서 훌라후프 솜씨를 뽐내며 새로운 추억을 쌓습니다. 얼굴조차 보기 어려웠던 다른 읍면동 주민들과도 게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몸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니 체육대회는 이내 승패가 없는 화합과 교류의 장으로 탈바꿈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날씨도 좋고 이렇게 한자리에 여러분이 이렇게 모인다는 게 쉽지 않은 건데 너무 마음이 좋고 뿌듯합니다. 세종시 화이팅! 연동면 화이팅! 아! 날씨도 좋고요. 그리고 우리 저 세종시 모든 자치 시민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축제를 하니까 너무 보람되고 행복하고요. 그리고 성패를 떠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자, 제가 세종시 화이팅! 장군면 화이팅! 줄을 당기고 공을 나르며 참여한 주민들 모두가 함께 몸과 마음을 맞댔던 세종시민체육대회. 출범 5주년과 함께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세종시는 시를 이루고 있는 25개의 전체 행정구역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민화합의 기회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오늘 이 시민체전을 통해서 화합의 잔치가 잘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승패를 떠난 교류와 화합의 장, 체육대회의 주인공은 참여한 시민 모두였습니다. CNB 뉴스 이민정입니다.